본론을 찾아가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진화를 찾아가는 것이다. 의의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천주는 바로 이 동학천독의 가장 중심사상입니다. 시천주를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시천주의 범주를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 이후에 해월 선생이나 의원 선생이 많은 법설을 펼쳤습니다만 여기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사상이고 근본적인 그러한 중심 가르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주문 선생께서 정신년은 1867년이죠. 4월 초다세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조카 집에 와서 이제 뭐 그런 식당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님이요 하늘님이라는 그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 오신즉 여신, 오신이라는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이건 하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신의 오는 난데 바로 하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님이 바로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라는 수은 제주 선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늘님 마음의 본래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 쉽게 얘기해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뭐 옛날 말은 뭐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가 남이다.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은 같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님 마음을 회복했다는 말이 되죠. 여기 존경된 너나무에 오신즉 여신 이런 말이다. 나오자이다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이때 나라는 것은 하늘님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고 너의 마음이라는 오신중 여심의 신법을 처음 받았습니다. 처음 들은 사람과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법을 통해서 하늘님이라는 절대의 신이 다른 어느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에서부터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 몸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수훈 선생이 깨닫게 됩니다. 당시 우리는 생각할 때 신은 저 멀리 초월적인 공간이 있다고 흔히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바로 내가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내 몸에 모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실 시자 그 다음에 하늘을 잃어버렸는데 천주 그래서 시천주를 핵심적인 당신의 중심 사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천주라는 것은 이 시천주의 모심은 다시 말해서 하늘 내가 이 평상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사실 내가 그래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면 저는 반대로 해야죠. 내가 이제 그 어느 큰 뭐 제가 근무하던 학교가 그 학교가 꽤 큰 재벌 학교입니다. 한양대학이 큰 대학이죠. 그래서 그 당시 뭐 이제 신문에 나면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런다만 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학교 뭐 그랬었습니다. 내가 무슨 보직을 할 때에 그런 그 회의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총장님이 이 세상 아픈 놈입니다. 뭐 이런 얘기 개인적인에서 안 되지만 그분이 아예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오늘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못 쓰네. 다시 말해서 그 회의에서 결정이 안 되고 못 쓰는 거죠. 당신들이라고 생각한 것도 조금 농담입니다만은 그랬어요. 사실 어떤 그 내 주머니에 있는 내 돈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 게 이 내 돈이기 없대요. 그럼 내 마음이 이 내가 가지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가지고 착하지 못하게 산다든가 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다거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근데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이 마음은 나의 마음도 아니며 동시에 속이 변하는 마음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이 마음을 시천주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어떨까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 이게 시천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개벽이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개벽이라는 말의 문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놓는 것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 여전히 우리가 지난번에 수 선생님께서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다고 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다움으로 변했다, 사람이. 그것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변한 거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겉모양만 변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본래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회복했기 때문에 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바꾸는 마음의 계명이며, 아까 말씀드린듯이 이래 나의 진이 나간 것인가, 나의 진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작에서 조선가에 나오는 길인데, 하염없는 이것들아 날는 걸 꿈이라 하는가? 그게 수선생이 한 얘기예요. 나는 믿지 마라. 나는 것이 믿지 말고 하늘을 믿어서라.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전에 얘기하듯이 수선생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가르침을 들은 선생입니다. 선생이다. 나를 믿지 마라. 근데 하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몸에 모셨더니, 내 몸에 모신 너희들은 보면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 사근 지원하지 마라. 사근 지원은 가까이 있는 것을 버리고 멀리 있는 것을 취하다는 뜻인데, 그게 하지 말라니까. 멀리에서 취하지 말고 바로 가까이서 너를 깎아라. 너를 깎아야지 더 폭망하게 되고 빌지 마라.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나오면 내 몸이 모셨다는 그래 사근전 하다 말라 이 말씀 나누면서 하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는 하늘님의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즉 몸의 모습에 있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하늘님을 공경하고 구하는 길은 무엇인가? 멀리서 구하지 말고 바로 나를 닦음으로써 구하라는 그 구하는 방법, 공경하는 방법. 공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떡이나 해놓고 거기다 무슨 뭐 술이나 받아놓고 멀리서도 빌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하늘님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늘님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공경하는 길이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오셨으니 하는 이 말은 선생이 천명한 동학의 핵심 사상이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천들을 뜻하는 그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이 잘 아시는 것이 몸이라는 것은 말은 참 몸이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말이죠. 우리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눈다면은 육체와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그와 같은 개념으로 띌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육신과 이 정신을 모두 아우르는 몸에, 다시 말씀드려서 몸이라는 이 생명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한 말이 되는 거죠. 육신에 모시고 있는 것이냐, 그럼 정신에 모시고 있는 거냐,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몸에 모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이 시천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구비해보자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나라는 인간을 떠나서 하늘님을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 하늘님의 뜻도, 하늘님의 뜻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는 그 같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님이 전지전능하게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해서 하늘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님도 이 인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구현할 수 있다. 동학의 어떤 원리를 크게 들여다보면요, 하늘의 뜻인 천지가 왔는데 왜 세상이 안 됐냐?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은근의 어떤 취향과 뭘 닿지 못하면 이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천시와 인사가 같이 만두하게 됐을 때에 어떤 새로운 대역과 새로운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인사만 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천시만 가지고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수원선생이 용감해서 이런 말 합니다. 운수야 좋거니와, 운수가 좋아서 다 좋은 운이 왔어요. 그러나 닦아야 노동이라, 닦지 않고는 그것이 보화덕을 이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내가 닦아서 그 운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지에 대화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 강연에서 이렇게 예를 드립니다. 아주 번박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슨 사업을 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이 좀 사업하는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아니 꼬주면 좋을 텐데, 나한테 좀 지원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막연함이 있는데, 뭐 우리 사고나우리가 꽤 괜찮은 분이라고 하고, 그 후에 어느 날 저는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왔어요. 천시가 옵니다 이제. 근데 천시가 그걸 내가 몰라요. 모르고, 아 요새 어떻게 지내냐, 아 그래 뭐 이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냐, 그런 거 그런 거 어떻게 생각을 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뭐 적당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하시려고 왔다가도 작은 아빠가 아무리 작은 아버지도 그냥 가요. 저는 어떻게 돈 줬다고 다 날아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 계획을 딱
이걸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갖고 이렇게 하고 하려고 그런가. 아, 그런데 이게 누가 투자 쳐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없군요. 그럼 자가라기가 들어보고 아, 이렇게 하는 게 괜찮구나. 그러면 투자를 해주는 거죠. 즉 천지는 그렇게 우리 목에 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닦아야 노동이라, 닦아야 하느님의 도와 하느님의 덕을 알 수 있다. 라고 성경이 얘기한 것 같이, 인사와 천리가 부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천지의 이 뜻 속에서 바로 이렇듯이, 유하라 하느님의 뜻도 인간을 통해서만이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바로 이 경신년 4월 종교 체험의 당시에, 수은 선생과 하느님 사이에서, 오간 문답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극가당을 부르는 얘기가 이제 동경대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나타났을 이런 말씀 왔습니까? 하고 가당을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코테이션하고 하는 것은 바로 신이, 하느님의 신이야 대답하는 말이에요. 내 또한 공이 없으므로, 이 공이 없다. 신이 공을 잃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을 잃지 못했는데, 너를 세상에 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몸을 간직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서 네가 수련을 잘해가지고 바로 하느님 마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성공해보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경대 포도문에 나왔는데 문기소에 나뉘어 갈 너령공으로 내가 공이 없을 까닭으로 바로 생여생각 너를 세상에 내가지고 교의차고 부유부유하라 이 법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고자 하오니 너는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나의 복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느님의 그 숭고한 뜻도 그것도 결국은 인간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시천제 의미는 담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너를 세상에 낸다 하는 데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그런 절대신 역시 자신의 뜻을 수은선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혈과함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수은선생이 깨달은 하느님이라는 그러한 절대신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세상을 펼 수가 있으며 바로 사람 역시 자신의 내면에서 하느님과의 합일적인 경지 다시 말해서 하느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하느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오신중 여신의 경지인 합일적인 경지의 이름으로서 진정 하느님의 의지를 이 세상에 실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지와 인상의 합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천제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매우 실체적으로 신을 모시고 있다는 말이 되고 나아가서 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으로 천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선천과 같이 신이 인간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고 지배하고 거기에 어떤 뭐 시의 권능을 어떻게 보니까 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신과 인간이 협력 관계가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신의 신이 이전에 뭡니까? 구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역시 합일 천일 합일의 경지를 이루어서 신의 그 법규 내에서 인간의 삶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시천지의 신과 인간 간의 그러한 관계 정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시천지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시라는 글자와 천이라는 글자와 지라는 글자를 셋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운데 이것은 뭐 플러스를 말합니다. 신 플러스, 시 플러스, 천 플러스, 주 플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낱말이 어우러져 된 개념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천의 관념이 있어요. 유교적 천의 관념이 우리 동양을 지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유교적 천의 관념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그런 건 우리의 협선전에서 하느님 신앙이라고도 뭐 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유교적 천의 관념에다가 주를 의의 의미를 풀려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때 주라는 것을 수은선생이 동경지성 논학문에다가 어떻게 해의를 붙였냐면 신비절이 영부모 동사자야라 그렇게 했어요. 그는 존칭을 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은 존칭해서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친비들이 여부모종사자라. 그러니까, 부모와 똑같이 섬기는 것이다. 즉, 나를 낳아준 부모와 똑같이, 내 생명의 근원이 이 하늘을 위해 있으니까, 똑같이 섬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로서 주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 붙여넣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조선조사회를 지배해오고 왔던 성리학적인 입법의 입법으로서의 천, 그 입법천이라 인치와 어떤 법으로서의 천, 그 입법천을 해서 영적이면서 나아가서 인격적인 면까지는 천주국 하늘님으로서의 발전을 시켜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하늘님을 시,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모심, 모심의 문제로까지 이끌어낸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천제 개념이다. 따라서 이 시천제 시에 관해서 시의 모심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수은 선생님께서 이 시천제라는 말이 동학의 주문에 나옵니다. 주문 21자가 있는데, 거기에 본 주문에 시천제 좋아하죠? 영세 불망 만사지. 한데 시천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주문 21자를, 한자 중에 하늘 천자 하나 빼놓고, 한자 한자를 서부 해외를 붙여놨어요. 논학문이란 동경대전 논학문용은 전부 해외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해외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시가 어떤 뜻인가 하는 데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천제에 관해서 수문 선생이 붙여놓은 그 해외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첫째에서 내유신령 안에 신령이 있고 외유기야 밖으로 기회가 지화가 있어서 일세지인 극지물이라 온 세상 사람이 옮기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감이 잡히더라고요. 내유신령이라 일세지인 극지물이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말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또 후학들의 일이니까 그걸 풀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신고 시의 상태는 안으로는 신령스러운 영이 있음을 느끼고 이 하늘 모셨음을 이 모신의 상태에 들어가면 내가 안으로는 어떤 신령스러운 모신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신령이고 외유냐 바깥으로는 어떠한 그 신기한 기운과 기화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기운이 뭡니까? 융화의 기화에서 하나의 기운을 이루는 거니까 신기한 기운과 나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융화의 기운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띄고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각을, 바로 이와 같은 자각을, 자각의 상태를 깨달아서 이 마음을 옮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을 또 잘할 수가 없어요.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안으로 느끼는 데는 신령스러운 영이라는 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나의 주체. 나의 근원적 주체고, 하늘님의 마음이며 동시에 하늘님을 뜻하는 거죠. 안으로서 하늘님의 마음과 하늘님을 내가 지금 체득하고 있는 순간을 시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밖으로 느껴지는 신비한 기운과의 동화인 외유기라는 뭘 말하는 것인가? 나의 기운이 하늘님의 기운과 서로 융화의 작용으로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는 것이죠. 하늘님의 무관 기운, 지리와 나의 기운이 부딪힘으로써, 그럼으로써 융화의 작용인 것도 나의 기운이 뭐예요? 하늘님의 기운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안으로는 하늘님 마음을 회복하고, 바깥으로는 하늘님 기운을 회복하는 것을 내유신령 외유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님 모셨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하늘님을 느끼는 것이오 바깥으로는 하늘님 기운과 내가 융화의 체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게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유신령과 외유기하는 안으로는 신령이 자리하게 되고 밖으로는 신령과의 동화작용이 일어남으로 해서 안과 밖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안으로는 하늘님의 신령함을 내가 느끼고 모셨음을 느끼고 바깥으로 기운을 동시에 안팎으로 같이 동시에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신령이라는 안에 있는 하늘님의 마음 하늘님은 뭐를 통해서 작용하냐 기화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기화를 통해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기화는 움직이는 것이니까 기화는 신령을 통해서 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기화에 의해서 있을 때는 신령의 활동을 이것을 신령의 하늘님 마음을 내가 실천해서 쓸 수 있는 이것을 깨달아 깨달은 게 각지입니다. 깨달아서 그래서 옮기지 않는 것 둘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내 마음이 과연 내 마음인가를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런 얘기 했을 때 한번 마음속으로 과연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대로 못하면 그건 내 마음 아니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자기가 내 마음 아닙니다. 확실하게 내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하늘의 마음을 회복하기 전에 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저희 동학 천도교에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20일, 49일, 105일 정도 수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혹은 49일이나 20일이나 수도원에서 가면은 거기 가면 하늘에 앉아가지고 주문만 읽고 하늘의 생각만 하고 거기다 보니까 좋은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우리가 요조가 뭡니까? 말하는 힐링을, 정신적인 힐링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거는 막 울기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참회의 눈물도 흘려요. 그러고는 소감 발표할 때는 나는 진짜 집에 가서 내 마누라한테 진짜 잘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남편한테 정말 잘하고 가서 가면 뭐 매일매일 전하고 뭐 저거저거 그럽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버스 타려고 그런데 버스가 잘못돼서 넘어지고, 그때 마음 확, 이 기사 왜 그러냐고,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있던 그 마음이 확 다르다고요. 다른 마음이 확 돌아옵니다. 바로 이것이, 이게 옮겨다니는 마음이에요. 이 옮기 이자, 여기 나오는 잘 안 나오고, 옮기 이자는 동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할 정자와 내 반대되는 말입니다. 정할 정자는 하늘의 마음을 지키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면 옮길 이자는 이거는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좋은 사람을 되겠다고 했지만 지금 조금 가다가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 이익을 바라다 보면 어떻게 될까 내가 그 흑심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옮길 이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돈이라는 것은 옮기지 않는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행복한 이 마음을 정말 이 삶 속에서 변하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이게 박지불입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 이런 발표를 하는데 거기에 자리하시는 분이 이 동학은 맨날 지천주 보시는 것만 하고 말이죠. 생천주 이런 건 안 합니까? 저거 그래서 이걸 얘기했어요. 각지국의 실천들은 그것은 다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신 속에는 실천을 함으로써 진정의 모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뭐 행하지 못한 동학천도교를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뿐이지 사실은 그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 각지국의 의미는 그런 데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유실령과 외동여를 통해서 행복한 하늘님의 마음과 기운을 옮기지 않고 삶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갑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 이 시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하느님의 마음을 짓고서 지화라는 하느님의 작용과 같은 삶을 갑질을 통해서 옮기지 않고 변하지 않고 실천하면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학의 수련은 무슨 수련해가지고 정확히 도수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전시적인 일상생활을 올바로 사는 삶으로서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수련인지 무슨 도가 턱 터져가지고 말이죠. 뭐 천지 이치를 다 알고 뭐 이런 수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면에서 본다면은 이 시천주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한 창주체인 영의 목소리에 기울여서 즉 하늘님의 입법에 따라서 그 하늘님의 입법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깨달음은 사실 수훈 선생이 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한 뒤에 1년 가까운 시간을 수위 착지했다 그랬어요. 수련을 하면서 당신이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헤아려왔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수련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가르침이고 이것이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이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련을 했어요. 이런 수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 예수님이나 부처님같이 석가모니같이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떠한 종교체험에서 다 있는 모양이지 특별히 예수님과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무슨 광야를 뭐 방황하실 때에
너 높은 데 올라가서 사탄이 떼어내려라. 그래서 떼어내려면 망국이 너한테 경배하게 하리라. 그런 시험을 낸 적이 있고, 부처님도 보리사에서 성불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마라라는 어떤 그 타령에 여신이 딴들대로 나와서 성불하면 뭐 하느냐.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렇지만 동요되지 않고 어느 궁극적으로 성불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이제 그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뭐, 저, 동학이 천주교에 무슨 영향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종교적인 그, 종교 체험에 현상으로 하나 나타나는 거지, 어느 특정한 그 그런 석가모니, 그런 석가모니가 먼저인데, 그 예수님은 석가모니에 무슨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모든 종교 체험에 나타나는 이겁니다. 그때에 하느님이 나타나서 순수사한테 너한테 백의 재상을 주겠다. 그럽니다. 백의 재상이라는 건 말은 뭐냐면, 저들은 없지만, 무한대의 권력을 주겠다, 이거예요. 권력을. 그런가 하면, 조화를 하나 주고 이 조화를 한번 써봐라. 또 이 조화를 써봐라. 그 조화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너는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바닥에 있는 욕망을, 영원히 죽고 싶지 않은 욕망. 그 다음에, 뭐, 부와 귀를 얻고 싶어 하는, 부귀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명예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 이 세 가지가 밑바닥에 어느 사람도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원적인 욕망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바꿔도 다시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야 결국 안 바꿀 수 있는, 즉 각지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죽고 싶지 않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귀를 누리고 싶지 않다는 욕망은 어느 정도 경지에 가면요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혜 못 버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분용성으로 말하는데, 명예욕이요. 명예욕. 명예욕이라는 것이 이게 욕망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두 선생님도 바로 하늘님이라는 신으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시험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그 곡식을 끊고 무슨 말이 들려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선생님에게 너의 설계가 아름답다. 나에게 너에게 무슨 물질을 주겠노라 하면서 다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렇듯이 그러한 시험의 경지를 지나감으로써 자신이 어떤 그 이러한 그 현실적인 욕망이나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신천지의 의미라고 오신 신천지에서의 하늘을 보셨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통해서 이룩하는 삶이라는 것은 참주체의 삶을 회복하고 참주체인 무궁한 우주와 더불어서 무궁한 나에 이르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아래 신령이 있다는 내유신령이라는 것은 하늘님 모셨음을 내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 종교 체험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성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런가 하면 밖에 기화가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하늘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의 개념을 뜻하게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유신령과 외유기화의 견해를 보다 확대시켜서 우리가 확대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안에 신령이 있다는 내유신령이라는 것은 안으로는 하늘님 본성을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나 자신이 내가 본성을 깨달으니까 내가 하늘님 모시고 있으니까 무궁한 하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의 이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하늘을 모셨음을 깨닫고 하늘 마음을 회복했으니까 내가 바로 이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밖에 기화가 있다는 외유기화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일체를 기운으로 해서 이 무관 우주와 나의 기운이 서로 같은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나아가서 이 나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나는 결코 하나의 동떨어진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체득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천지의 시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럴 깨달음 하자면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내가 바로 무궁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시천지의 시의 순간에 안과 밖으로 하늘을 보는가 지문을 동시에 깨달음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전체와 동일한 기운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시에 대한 그 해월선생의 수선생과 해석과 이 해월선생의 해석을 이해한 그 시청자에 대한 수선생의 행위를 또한 그 도통을 불러가지는 해월선생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 신명이 있다는 것은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이 마음을 말하는 것이오. 내유신령자 낙지처 적자식 그 다음에 밖에 기여가 있다는 것은 외유기여라는 것은 포태할 때 이치 기운이 바탕에 의해서 체를 이루는 것이다. 외유기여라는 것은 이기 포태시 이기 성질이 이기 응질이 성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운 말인데 이 말씀과 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서로 연결을 시켜보면 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내가 우주의 중심이며 동시에 나의 기운이 우주의 무궁한 기운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해월 선생이 당신의 스승이 순선생이 말한 내유신명을 또다시 해석한 거고 외유기화를 또다시 해석한 두 말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바로 이 순선생과 이 해월 선생의 해석을 바탕으로 시가지의 의미를 공문지었습니다. 안에 실력이 있다는 내유신명이라는 것은 해월선생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낙지초 적자리 신명을 했지 않습니까? 낙지초는 처음에 이 땅에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어린아이가 처음 생길 때 그게 낙지초죠. 엄밀히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게 낙지초는 아니죠. 이게 어머니 뱃속에 처음에 태어날 때 그 가장 순수한 마음 즉 하늘님으로부터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그 상식과정의 경우 이렇습니다. 하늘님으로도 품고받은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게 된 것. 이 말입니다. 즉, 낙지초 적자지식이에요. 적자라는 건 어린아이란 말이죠. 어린아이 그 마음을 뭐라는 거, 우리 분이? 천사의 마음이다. 또 쉽게 하늘님 마음이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어느 종교에서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마음을 처음 받는 것을 내유신령이라고 해월선생은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기화가 있다. 외유기화에 대해서 해월선생이 아까 말한 포태시 이기응질이 성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태가 될 때에 이치에 의한 기운이 성체란 말은 이 본문이 나오나 모르겠네. 네, 안 나옵니다. 뭐 응질 이 기자도 바탕을 뜻하는 건데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여기 밑을 보십시오. 외유기아라는 것은 포태가 될 때에 이치에 의한 기운이 이치에 의해서 응질 바탕에 응했다고 했어요. 그럼 바탕은 여기서 무엇일까? 즉 하늘님의 이치에 의해서 하늘님의 기운이 뭡니까? 바탕이 됐다. 부모님의 육신이라는 거죠. 부모님의 육신에 응해가지고, 그래서 뭘 해요? 성체.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나라는 생명이 하늘님의 생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령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님의 어떤 그 육신에 응해서, 그 기운이 이치에 의해서 응해가지고 하나에 비어서 작은 몸을 이루면서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바로 외유신령이라고 말한 거예요. 외유기화라고 말한 거죠. 자, 다시 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외유기화라는 건 뭐냐? 어머니의 자궁에서 처음 생명이 형성될 때 자, 생명이 형성됐죠. 그 생명은 무형의 생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의 육신을 받아서 유형의 생명으로 바꾸는 거죠. 즉, 지금까지
우주의 품속에 있었던 무명의 생명이, 뭐 우주의 품속이란 말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주와 함께 있었던 거죠. 하늘 위에 생명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무명의 생명이 유형의 생명으로 막 바뀌는 그 순간, 유형의 생명이 되면서 부모님의 육신과 응해서 응질이 되었습니까? 응질 성체가 되었습니까? 부모님의 바탕이 그러한 육체와 응해서, 즉 유형으로 바뀌고 있는 생명체가 우주의 기운과 적합으로 생기는 그 신기한 기운, 그 느낌을 외유기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이 신령한 하늘의 영과 신령한 하늘의 기운을 안과 밖으로 동시에 만나고 해서 지금까지 무형의 생명이었던 내가 뭡니까? 부모님의 육신을 만나서 유형의 생명체와 바뀌는 그 순간, 포태의 순간, 낙기 초 그 순간을 바로 이 병원 선생은 시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이 시다. 그렇게 된다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에 뭡니까? 하늘을 모시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늘을 모시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살아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습관 참여해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꽤 유명한 소설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자동차 사고로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 아, 요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내고 금방 알 겁니다.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라는 소설로 그 이상훈 학생도 젊은 나이에 바꾸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어느 대학에 사학과 교수를 했는데 그 제가 있는 대학에 시간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듣기 전에 말씀드리지 안상 캠퍼스에 있었는데 제가 그 서울 사학생입니다. 그 사람도 비슷한 동네 살았어요, 연희동에. 통근자 타면 마포 가드로트 앞에서 내립니다.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여기가 가야 되는데 그때 520번째 버스를 갔는데 마포에 가면 뭐가 유명합니까? 최대포가 유명하죠. 둘이 내리면은 오늘 최대포가 뭐 서로 말 안 해도 갑니다. 가가지고 뭐 오늘 한 병만 먹고 둘이 가자. 그럼도 각이병 먹고 가고 뭐 조금 더 먹고 가고 이제 그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루는 그래요. 오늘은 제가 술 산다 이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어느 출판사에서 전집을 만든 그러니까 큰 그 소설, 여러 소설들을 모으는데 그때 내가 단편을 몇 편 줘서 원고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나게 쓰고 그때 수표가 만 원짜리가 있을 때니까 오래된 얘기입니다. 만 원짜리 치고 10만 원짜리 수표를 썼다니까 수표 문장을 색깔 페이지로 끄적을 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을 들이다 보니까 바로 이게 어떻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한잔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저 돈이 저 사람이 책값에 놓고 있으면 잊어버렸으면 저 사람 돈인가? 저 사람 돈은 아닙니다. 그 사람 누가 책 빌려왔어? 그거 빌려간 사람 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모신 것을 본래 태어날 때 내가 모시고 태어났어요. 낙지 초 적자지신 포태시 이기 우지를 성체로 내가 모시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차량을 위해서 모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그건 내가 모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돈, 실제 주장이 그 소설가에 돈이 아니듯이 다행히 찾았어. 다행히 찾는 게 바로 이 성적이요. 동학에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 동학에 가르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시기라고 해원 선생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듯 수은 선생의 행위와 해열 선생의 해설을 바탕으로 지가 되는 의미를 다시 문제의 공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주의 무관 생명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무관 우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을 우주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인내천, 그러면 인내천이라는 말이 바로 시천전에서 나왔는데 사람이 이해 하울입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유한적 존재예요. 신은 무한적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유한적 존재가 무한적 존재로서 등식을 이룰 수 있느냐 말이죠. 이해에서는 등식을 이룬다는 뜻인데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아 내가 본원적인 뭘 무궁한 하늘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나도 무궁하다. 나도 그래서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내가 일과 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식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주의 무궁한 기운과 서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해방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도 하느님을 모셨다. 어린아이를 때리면 그 관통되어 있는 기운을 가지고는 하느님이 아프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그런 말을 또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용의 생명이 신령한 하느님의 영과 그 신령한 하느님의 기운을 넣어서 포태가 되는 그 순간을 저는 그게 이유로 붙였어요. 선천의 시다. 내가 처음 받은 하느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모르고 삽니다. 내가 못 쓰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이렇듯 본원적으로 하느님의 영과 기운에 의해서 생성되었음을 바로 이 배운 선생의 바로 이 내유신명에서는 낙지 저적자신과 내유기하는 것은 포태시 이기 응기 성태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나의 근원이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온 거니까 하느님은 다름 아닌 천지 부모다. 그래서 해월 선생은 천지 부모란 말을 씁니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시자, 천자, 주자라는 말을 했어요. 주자를 친기적이고 부모 동사자야라.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순 선생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죠? 시라는 것은 존칭한 것이며 부모님과 한 가지로 섬기는 것이다. 왜 부모님과 한 가지로 섬기느냐? 바로 이것은 하느님이 바로 나의 천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월 선생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 서기께서는 신체발부가 수지부모니까 신체발부는 부모님에게 받은 거니까 불가해산이라 감히 해산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신체발부만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옛 서기 어찌 몰랐겠느냐? 군원님의 생명이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어찌 몰랐겠느냐? 아셨지만은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시대와 바랄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라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분들이 몰랐을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바로 이 본원적 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바로 이 신천지에서부터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로 사회적인 환경과 생활 속에서 이러한 신령한 영과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실 어머니 뱃속에 10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태결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특별한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해요. 이 10살 동안에 내 친구가 우리가 근묵자 학교인가요? 근주자 장교라고 그러던가? 그러죠. 문 옆에 가까이 가면 나도 넘어지는 거고 이 친구 자식이란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같이 옆에서 영향을 받는데 같은 핏줄을 대고 앉아있는데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이 10살 동안 어떤 영향을 받고 또 태어난 뒤에 그래도 10살 동안 그래도 순수하게 태어났는데 태어난 뒤에 또 살다 보니까 눈, 코, 입, 이라고 이목구비를 가지고 듣는 거, 보는 거 이제 수없이 많으니까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오염되게 되고 따라서 바로 이렇게 각자의 자기 하나만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그러나 이 동학의 지극한 세력을 통해서 다시 처음 포태가 될 때의 그 영과 기운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영역에서 어떤 그 영광스럽거나 그 욕스러운 그 삶을 벗어나서 하느님의 본원적인 영과 혼화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 순간을 바로 후천의 시 다시 수련을 통해서 다시 내가 회복하는 나를 다시 찾아가는 시천주를 통해서 나를 다시 찾아가는 후천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천적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태어난 건 분명한데 그것을 다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바로 태어날 때 그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재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바로 이 신념을 해서 단순히 모신다는 의미를 내놔서 사람 처음 포태될 때 풍부하던 하느님의 마음과 기운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이 회복한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 실천하고 행하지 못한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나아가서 하느님 마음과 기운을 회복함으로 해서 스스로 단순한 한의 개체가 아니라 우주와 관통하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나만 우주와 관통한 것이냐? 아니죠. 저기 날아가는 파리도 우주와 관통하고 있고
덩동동동 지나가는 개도 우주와 관통하고 있고 또 옆에서 덩도 우주와 관통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모두 소중한 존재로서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무궁한 하느님 곳에서 깨닫게 되어서 이에 자신이 모신 무궁한 하느님과 더불어서 자신이 스스로 무궁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내철이 여기서 성생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궁하다. 내가 무궁하다.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나의 생명은 있었고 내 육신에 따른 그 이후도 나의 생명은 있다. 그래서 장생이지 육신의 장생불사가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영웅 이야기할 때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자리한 산실체인 영의 목숨에 기부해서 한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뜻에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으로써 그 삶을 하늘 사람으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예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학상과 바로 시천들을 통해서 하늘 사람의 삶을 인식한 데에 부분적인 의미를 둔 그러한 가르침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늘 사람으로서의 공동체가 이러한 하늘 사람의 공동체가 동기일체를 동시에 동학천교가 진행되어 지향하는 지상천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천제에 안과 밖으로 하늘의 마음과 기운을 동시에 회복하고 유화일체를 이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우주라는 전체의 동일한 마음, 동일한 기운으로 관통되어 있음을 체득을 함으로써 자신이 단순한 한 개체로서의 생명체가 아니라 우주의 커다란 생명체를 깨닫는 것을 보시면 말하는 것이고 즉 우주의 커다란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순한 개체가 아니다. 내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 아니다. 그걸 깨닫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써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는 용감대사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용감대사 8편의 가사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에 나오는데 흥미가 나는 건데 그 끝에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궁한 이유 속에 이 무궁한 이유는 우주입니다. 이 무궁한 이유 속에 나도 역시 우주를 체득한 무궁한 나다. 무궁한 나로서 체득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좋으시고 좋으시고 이래시면 좋으시고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래시면 기장하다 라고 수은 선생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때 무궁한 이유 속에 무궁한 나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궁한 존재 곧 하늘 따라서의 거듭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오래를 말씀드렸던 종교체험을 통해서 결국 신천이가 인당대에 빠졌다가 연꽃을 타고 다시 태어났는데 화원과 같이 질적인 변화를 하듯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렇듯 거듭 태어난 하늘사람을 수은 선생은 하늘사람이라고 태어난 것도 동경대전에 지상신사 용감세 군자사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 군자사랑과 지상신자사랑은 뭐냐 군자사랑이라고 한 것은 종래 지능의 일반적인 군자의 개념을 보다 세속화시켜가지고 개인의 내면에 주체하시는 것이고 바로 이 지상신사는 도묘의 현실을 떠나 신사는 초현실적 것에 사는 그런 존재죠. 초월육존재로서의 신선상을의 역동성을 위해서 지상신선으로 내세우면서 정신적인 혁신을 깨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상의 신분적인 구분, 즉 양반과 상놈의 신분적인 구분이나 귀천, 지화천의 구분도 구별도 없이 이 관상과 귀천은 누가 정했느냐? 이건 철민이 정하기 첫째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겁니다. 사람과 제도가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과 제도가 정해놓은 관상과 귀천의 구별도 없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신선도 되고 군자도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손 선생의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해월 선생께서 손 선생을 만나고 삶의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가졌다고 했어요. 해월 선생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는 당시 소외받는 하층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선생에 만나서 해월 선생 법단에 나오듯이
내가 되는 등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향이 되는 것은 어떤 중차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인생을 한번 만나고 나서 보니까 성향이 되는 것은 어떤 중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느냐 정치 못하느냐 있다고 응을 바라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이런 사람이 대동에 의해서 정해놓은 환상과 귀천의 문제가 아닌 본원적인 깨달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선도 되고 부자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이 순수도의 생각이고 그것이 헤어져서의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실천제의 모습이라는 것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이 우주라는 커다란 생명과 동일한 양, 동일한 기운으로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음을 해갖고 무궁한 우주와 더불어서 부부의 삶으로 거듭하는 마음의 태도이고 나가서 나의 본원이 하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모신이 그래서 마음의 계획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고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천지는 무궁한 존재의 하늘님을 내 안에 보셨으므로 궁극적으로 무궁한 우주와 더불어서 무궁한 내가 될 수 있다는 정확의 인간관, 정확의 인간관을 궁극적으로 내가 무궁한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정확의 인간관의 모습입니다. 인간관이라는 건 이상적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주는 곧 모든 생명체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커다란 하나의 생명체라는 정확의 우주관을 이루는 근간이고 나아가서는 이 우주의 근원적인 성질과 곧 신의 작용이며 동시에 신의 면모라는 통합의 신간을 확립하는 바탕이 됩니다. 따라서 신천지의 모심은 통합의 인간관과 통합의 우주관과 통합의 신간을 이루는 그러한 중요한 근간이든 바탕이든 통합의 가장 중요한 사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그러니 통합의 대사회적인 면에서의 시천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인간 평등지를 이 안에는 함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건사회에서의 시천지라는 것은 양반이나 천민이나 방관하고 모두 하늘님이라는 무궁한 존재를 모시고 있음으로써 본원적으로 모두 평등하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당시 봉건사회로 볼 때는 시천지는 하나의 반역이고 나아가서는 혁명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천지는 이렇듯 본원적인 평등사단이 깃들어있고 시천지와 시천지가 변화하는 평등사단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수은선생이 밝히고 있는 인생 출생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구절들을 수은선생에서 용감사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한시가에 나도 또한 하늘께 명복받아 출세 어떤 그 명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신을 영역히 해보니 섭섭히 험한율을 방판하는 곳에 있어요. 하늘님의 명복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평장렬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도 하늘님을 울어서 조화 중에 생겼다. 조화에 생겼다. 하늘님 조화에서 생겨나게 됐다. 즉 명을 받았고 조화 중에 생겼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은 그 출생에 있어 그래서 하늘님의 본원적인 질서에 따라서 화생하는 것이라고 수은선생을 말합니다. 하늘님의 본원적 질서에 따라서 인간이 모든 만유는 그렇게 화생을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님의 본원적 질서에 따라서 화생하실 뿐만 아니라 본원적으로 하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인간 역시 무한 존재를 보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수은선생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천지의 가르침은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억압받은 민중들에게 모든 인간은 무궁한 존재로 평등하며 또 평등해야 된다는 그 어떤 새로운 자각을 풀어넣어주는 가르침으로서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겪고 있는 시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내가 무고한 존재인데 내가 범죄의 손재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내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체로서의 자극을, 그건 요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주체로서의 자극을 하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실천적인 마을이 평등의 사상적 가치는 당시 가난하고 천한 삶의 사람들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이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건 특히 수훈 선생 역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간에 알리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도 활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천대받는 사람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빈천을 넓지 못하는 친군이라는 점 때문에 더욱 강하게 사람들에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비록 많은 민중들이 빈천을 넓지 못하고 있지만 이래 오는 시절, 앞으로 오는 시절에는 좋은 삶을 맞이하게 돼서 나 같은 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희망을 던져주는 것만큼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바로 미래에 희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하늘 사람으로서 행복을 하게 되면 이 주체로서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므로 해서 임금은 임금이 아니고, 임금은 임금 노릇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노래 나오는 말인데 이것을 용담세 그대로 말씀드리며 옮겼었어요. 신하는 신하 노릇을 못하고, 애비는 애비 노릇을 못하고, 자식은 자식을 못하는 윤리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이 어지럽고, 촉박한 세상이 이룩되게 됐고, 바로 이런 타락성을 제거하고, 새로운 세상이 대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민중들이 새로운 눈을 뜨고, 잠재되는 이들의 민중들의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손수진이 지냈던 당시의 신념이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당시 수은 선생이 지고 있던 민중지향적인 의식은 곧 본원력 평등주의에 의한 것입니다. 뭐가 같으니까 그러므로서 민중지향적인 의식이 생긴 것이고, 나아가서 이러한 평등주의는 수은 선생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종교사서로 정말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을 모든 존재가 모시겠다는 시천제에서부터 근원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주가 같이 평등주의는 단순한 근대적 평등주의가 아니라 사람이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회복해서 인간은 많이 평등이라는 연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평등인 가치나 무게 차원이 이와는 다소 차별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 즉 하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는, 즉 보편적 존재, 보편적 존재는 신이죠. 존재인 신과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 하늘을 이해하는 경지고, 무한과 유한이, 무한은 신이라면 유한이 인간이죠. 절대와 상대가, 절대는 신이라면 상대는 나죠. 보편과 특수가 하늘로 관통력을 일컫는 평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천제 평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학이 평등주의가 지향하는 세상은 오신중 여신과, 즉 나의 마음이 너의 마음을 하늘의 마음을 회복한 그 마음과 실천주를 근거로 본성을 회복하고 또 이 회복한 본심을 실천하여서 실현시키므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평등은 하향적 평등이 아니라 상향적 평등이죠. 모두가 하늘의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평등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평등해지지 못한다는 의미하고 통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서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데에 이 평등주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세상의 사람 모두가 인간의 본래적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하고, 나아가서 사람만이 아니라 만유와 공공성에 의하여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그 같은 세상을 이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주가의 평등은 다만 공간에서 근대를 연결 가게 나타나는 평등사상만이 아니라 현대라는 오늘 일과 겪고 있는 불신의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실제로 재벽이 된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역시 절실하게 이용되는 그러한 평등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현대에 와서 평등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안 됐습니다. 안 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적에도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 이러한 그런 적 평등주의가 이야기를 남겨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대에 대해서 강조된 천지라는 것은 신 앞에서의 평등이 아니면 법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이것을 소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천가진의 평등은 다시 말해서 마류가 조화, 균형을 이루는 삶으로서의 평등이고, 따라서 오늘의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마류와 인간 간의 불균형의 삶을 서로운 조화, 균형의 삶으로 이룩하려는 같은 의미를 지닌 평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천가 지닌 의미는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깨달음으로 마음을 개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개복을 통한 한을 다루면서 거듭 태어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각의 신인간,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원적인 평등 속에서 인류를 만화적으로 조화와 균형의 삶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근간이 담겨있는 가르침이 시천지의 모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천지의 모신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지 마음이 되거든요. 나를 찾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있습니까? 질문 좀 있습니까? 네, 뭐 어려운 건 하지 마시고요. 쉬운 걸로 좀 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이거 아주 웃긴 것 같은데 오랜만에 했어요. 예? 이거 이제 더워요. 교수님, 네. 기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화? 네. 기화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네. 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두 개의 땅에 물질이 만나서 저런 다른 물질로 바뀌어버린 걸 화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화라는 것은 두 개의 땅에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서 전혀 다른 종류로 바뀌어나가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근데 우리가 다음에 2000년대란 말을 할 때,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란 말을 합니다. 그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하느님을 모셨는데, 이 음식도 하느님을 모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떡을 먹었으면, 하느님 모신 떡을 먹었으니까, 하느님이 하느님을 먹었다는 거죠. 2000년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먹어서, 서로 다른 기운이 서로 만나가지고 나의 살아가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바뀌어 나갔어요. 이걸 이질적 기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질적 기화는 내가 먹고만 하면 사는 건 아니죠. 비도 내리고 햇살도 비치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리고 바로 이러한 바깥으로부터 내가 받는 혹은 내 쪽으로 받는 그 기운과 나의 기운이 융화를 이루어서 나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운으로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즉 결국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작용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먹는 것에 대한 기화와 바깥으로 받는 기화, 그래서 동질적 기화와 이질적 기화가 동시에 내 몸에서 일어남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화라는 말은 전혀 다른 두 기운, 두 개의 저의 기운이 만나서 새로운 기운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지난번에 기운이란 말로 바꿔보면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까? 다른 질문 없을까요? 다들 연말이나 뭐 어디 가실 때 바쁘셔서 질문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번 말씀으로 그럼요. 네. 여기 동화학에서는 기화는 실력을 통해서 기화된다. 아. 또 기화는 실력을 통해서 기화된다. 기화는 또 기화의 작용이 실력이 실력 하나로서 움직이지 못하고 지화를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지화가 되는 것도 지화 스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음으로 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과 지화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런 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화는 이 공학에서 말씀하시는 오로지 동화에서만 말씀하시는 기화가 아닙니다. 예, 동화에서만 말하는 기화입니다. 그 기화에 관해서 김지현 선생이 어제 잠깐 써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 나하고 잘 해놨습니다. 아니, 동화에서 말하는 기화는 실력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실력이 있으니까 기화적이 되는 것이고. 예.
또 이 신령이 삶으로서 작용을 하는 건 지혜가 있다고 되는 거죠. 네. 네. 두 가지가 같습니다. 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령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신령이 없어서 기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신령이 없을 수도 없죠. 신령이 있는 거고, 기화는 되는 건데, 그것을 신령을 자각하고 기화됨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고, 다시 신령과 기화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걸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수업전쟁은.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적절한 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학을 왜 하신, 그, 천득을 원하신 분이, 치료를 원하신 분이 그래요. 내가 바꾸는 게, 입에서 씹을 때까지는 내 작용인데, 목구멍만 넘어가면 이건 내 작용이 아니죠.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넘어가서, 여기서 걸릴지, 소화가 될지, 어떨지, 살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느님의 작용이다. 그것이,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느냐, 신령과 기화의 서로 상고적인 작용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동학이 가르치고 있는, 동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신천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천지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고. 그냥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기 공항에서 말하는 하늘 사람의 삶으로서 못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늘 사람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늘 사람의 삶을 사람으로서 하늘 사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동학이지 않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런 삶이 세상에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예.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젊은 상황에서 만이라는 그 개념이 조금 많이 공부를 했는데 만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공학 수업에서 똑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현대화하는 개념입니다. 만이라는 개념. 그건 있는 단어입니다. 있는 단어 쓰는 말이에요. 삼가만다가 하는 말이에요. 삼가만상 우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토란폭이고 다 삼가만상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 모든 우주에 편재되는 모든 것을 일만만까지 쓸 입장을 써서 그 뭐 사전은 있는 말인데 제가 그 만일 만일이라고 예, 그렇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뭐 만유의 신 뭐 이런 게 상당히 고가 있는데 굳이 공학 이 중에서도 만일한 개념을 만유의 신이라는 게 뭐죠? 기독교에서 만유의 주. 아, 만유의 주.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아, 그건 아니고, 네. 그때도 그 모든 상관만상을 다 의미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쓰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쓰기 때문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서 내가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썼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공항에서 그런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가시죠. 네. 선주는 성리학에 대해 얘기하는 입법이라고 합니다.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와 기가 가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 선주 같은데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기로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성리학에서는 무슨 그 선을 영적인 존재로나 인격적 존재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게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성리학 그 유학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유학에서 신은 뭡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굳이 있다고 이가 신인가 그래요. 이게 미가 신이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대국민 역자들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는
옛날 공자 시대에 기도는 천과 같은 겁니까? 공자 시대에는 이라는 말보다 천이라고 썼잖아요. 아무리 하늘에 지어진 개념에는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는 천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럼 천과 같은 겁니까? 그럼 천과 같은 얘기고, 보다 오늘 청악하시고 체계하시는 용어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그럼 거기에는 이제 영적신경이라든가 어떤 인격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건 없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다. 리와 천은 그리기 때문에 그런 사연을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그 부분에서도 또 제가 알고 공중서 강제 때 유학을 뭐 관악을 시키면서 뭐 천인 감원서를 해가지고 하늘과 바람이 뭐 자연산국에 감원한다 그런 식으로 그 일반화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선지에서 그 천의 이정을 인격화했다는 것은 조금 저도 뭐 제가 하는 다른 분들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지천주에서 그 천의 개념이 최초로 그 인격화했다는 것은 아, 최초로 인격화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이런 말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인류의 어떤 그 신에 대한 억압이라든가 신으로부터의 억압이나 이런 것이 인격신으로 되면서부터 어떤 신에 대한 억압이 있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동학마저도 인격신을 얘기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그 인격신의 어떤 그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와 신이 조속을 하면 인격신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무인격적인 존재, 자연과 감동을 가지고 무인격적인 존재로 드러납니다. 자연과 가치는. 신이라는 것이 본래 인격과 무인격을 어느 한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했던 인격신은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왔던 것이죠. 인격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것이죠. 인격만 있다. 인격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과 감을 가지고 자연의 인격으로 나타나고, 인격을 가지고는 사람과 하면 사람과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훈 선생이 뭐라고 하면 그 하느님은 불택선악이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에게는 법을 벌어주고 선에게는 뭐 복을 주는 선과 악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택선악을 하지 않고 그 근원적인 면이라는 거죠. 똑같이 내려주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이 선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악으로 받아들이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 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먼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건 선한 사람이니까 복을 듬뿍 주자 신이, 그 다음에 저거는 악한 자니까 화를 주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 선한, 우리가 말하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살 받고 똑같이 피 받고 똑같이 이슬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햇빛이나 이슬이나 이게 전부 하늘의 은덕이라면 이 은덕이 분명한 것이잖아요. 같이 받지만 그 은덕을 은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은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럼 하느님의 성질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내려주는 것은 올바로 살라고 내려버려주는 건데, 올바로 살라고 내려주는 이 성질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을 따라서 삶으로써 선에 도달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격이라는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이 영원히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동학공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럴 때 인격신이라고 하고 저럴 때 자연신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근데 어느 누가 감문을 하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신이 다시 감문을 하죠. 근데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보다 신학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신학자들도 신음으로 사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격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인격이 무인격으로 감문 무인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신학을 아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이 교회에서 축출당할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그런 분들이 보면 또 정말 그 깨달음이 되니까 참 이런 인맥상통함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가. 그래서 이 천주라는 개념을 말을 썼고 인격신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서양의 영향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그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의 계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그러나 오로지 인격신으로만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양자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냐 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진짜가 이제 모실 진짜인데 그 모신다는 거는 이제 그 무슨 영법식으로 얘기하면 파동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인간이 더 이제 능동적이고 이제 주체적으로 그 하늘을 모시는 그런 그 결정을 하는 거인 반면에 그 유학 같은 데서는 이제 그 목숨명자 신명명 그래서 오히려 그 유학보다 더 그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자각을 강조하는 게 아닌가. 더 강조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본다면 꼭 그 저기 인격심보다는 어떤 그 인간이 더 이제 참여하는 쪽으로. 그 아주 참 저로서도 많이 동감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신은 다시 못 만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 저는 그 모실자를 지금 여기서 여기 스님이 말씀하신 걸로 이 궁합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인체 될 때부터 이미 추천주는 이미 자동으로 자동력. 네. 자동차를 아닌데, 네.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이미 우리가 인체 될 때부터 이미 추천주는 예 동시에 모셔진 거다. 예, 교수님 말씀,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시천주를 하고 있는 거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시천주를 못하고 있는 거라,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데, 제가 이제 뭐 똑같은 얘기인데, 예. 너무 뭐 복습을 합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좀 더 선생님 얘기하신 것과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 모든 만유의 어떤 화색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하느님의 어떤 그 이기우지 성찰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어떤 그 또 기존의 어떤 그 종교로 말하면 섭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것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느님을 이미 그 생명이 형성될 때 모시고 태어났다라고 예, 해월 선생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시고 뭐, 그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정도의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네.